이제 이번에는 이제 조금 달고 싶은데 어디를 하느냐. 제가 문화재가 적벽가루 문화재입니다. 그러니 적벽가에서 누든지 좋아하는 곳이 공명이 남병산에 올라가 동남풍 비는 대목입니다. 여기를 하려면 어디 가서든지 알아듣는 사람이 두므로 그래서 참 마음 놓고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우리 서당 문화에 모두 한문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내 우리 동남풍 공명이 남병산에 올라가서 동남풍 비는 대목을 오늘 마음 놓고 한번 부르거라. 주유가 반겨듣고 500장조를 정소리를 내기시 증군은 기잡고 단을 지켜 청령사후호라. 그때여 공명은 기풍사빌허랴하고 노숙과 병마허여 남병산 올라가서 시세를 살피더니 동남방 붉은 흙을 군사로 쥐용가야 삼칭단을 끝빛자니 방울은 24장이요 매일칭 고삼척 한퍼지풍척 이루구나 하하하길칭 이세반수강제기를 꽂았다. 동방칠면 청기에는 조룡하고 도호표로다 구창지형하야 동방청기를 세우고 방칠면 청기에는 해우복수 연정으로다 자경부지세하야 북방기를 세우고 서방측면 백기에는 낭부치계 오후원이라 그 백호진리하야 서방 백기를 세우고 남방측면 홍기에는 단양장만 옥사인이라 성기작지상하야 남방 홍기를 세우고 지침부위에는 황진대기를 세웠으되 하도낙사계는 8개 64개를 안고 파리를 베리봐야 한가운데 풍두려 지고 또 상징용사인 각이나 속발환대요 나 보위와 박대줄이 방문을 피우 천자이민이나야 수집천간하고 반첨상의 용계우고 이초풍신하고 전우이민인체 집성호들 이표풍색하고 후자이민인 봉고검하고 후이민인 봉장로와야 하나의 24하인은 각각 승지복에 백극장 정모 백월과 주번 조독을 가져 화조 사면하라. 차시의 공명은 목욕제계 정의하고 전조단발 신영백모 탄상을 이루어서 도수고 손을 잡고 여보 진정지 정의가 진중을 해라가 공근의 조명함을 도우되 만일 내가 비는 마 응애니 없더라도 그 위험을 두지 마오 약속을 정하야 노숙을 보낸 수단청 조르게 엄숙히 영을 얻어 불어다니 방금이 불어실부 나누며 불어교도 여비하며 불어 대경 소개하라. 만일 유령자는 군법으로 차버리라. 그때여 공명은 원도로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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